네, 안녕하십니까. 특별 생방송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갑선거구. 옛날에 수원 장안선거구가 갑선거구로 변경이 됐죠. 이 지역의 여야 후보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찬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의 야권 단일 후보 민주통합당 이찬열입니다. 네. 네, 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최종이 결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야권 연대 경선 중에서 경기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네. 어떻게 안동석 후보를 승리로 이제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하셨는데 예, 예.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히 뭐 선거 운동을 할 수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냥 마냥 앉아서 또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예.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되신 건데 예, 예.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위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뭐 계속 저 기존에 지난 선거 때도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안동석 후보는 수원 장안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서민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은 아마 반드시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상대 후보는 이제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예. 예. 어떻습니까? 김용남 후보를 평소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후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뭐 여기 지역에 나타나신 지가 며칠 안 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잘은 모릅니다, 제가. 예. 그런데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뭐 검사로만 활동하셔서 그런지 그 법안 체계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법안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과정을 잘 모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법안 낸 부분은 통과된 부분은 내용은 다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법 체계상 이제 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이 돼서 통과되고 이런 것이지 뭐 그 21개 중에 뭐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어느 법안이고 수정 자구 수정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그 이 후보께서는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이른바 그 수원선이라고도 하는데 예, 예. 앞서 그 김영남 후보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이 조기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르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수원 장안구의 특성상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예. 전개돼 나갈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지난 10여 년간 이 말이 무성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저는 뭐 선거 때마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작년도에 잘 끝났고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제가 연말 예산국회에서 50억을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은 오늘 아마 그 용역업체가 결정이 될 겁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예. 한 300일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것으로 봤을 때 저는 뭐 1년은 이미 앞당겨온 논거라고 제가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공정마다 그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그 예산을 정부 예산을 얼마나 확실하게 끌어다 대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임기 중에 가장 내세우실 만한 일을 한 게 있다면 어떤 거를 꼽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제 법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99%의 국민, 서민, 소외계층에 대한 법안입니다, 주로. 뭐 중앙에서 법안 말씀 그렇게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하철 4호선 같은 경우는 장안구의 정말 숙원 사업이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지금도 주민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이번에는 정말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저도 아주 설명하기가 난처한데 그동안에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그 불확실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2019년 목표 완공 목표인데 아마 최대한 당기는 걸로 중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뭐 2년 당긴다, 3년 당긴다 이렇게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는 이제 이렇고 서쪽에는 그동안 우리 성균관대 역사가 굉장히 한 30여 년 돼가고 낡고 초라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공사와 수원시하고 합의를 하게 해서 지난 2월 28일 날 MOU 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시작하면은 2015년도면은 성균관대학교 역사가 정말 최신식으로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수원의 장안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안구의 현안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구시가지 구도심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주택개발조합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에서는 뉴타운 사업은 아니지만은 재개발 사업 조합에서의 그 어려운 점,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수원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또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중단을 서로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중단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선 장안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도심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예. 뭐 제대로 된 재래시장이 없다. 또 뭐 유통,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게 없다. 예. 뭐 문화예술적인 그런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들 많이들 하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그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우리 이 후보께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수원 장안구가 경기도의 1번지 장안구인데 사실 구민을 위한 문화센터 하나가 또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안구에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을 하지만은 장안구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 임기 한 2년여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다시 가시면 주로 어떤 일에 꼭 이런 건 꼭 한번 임기 중에 잃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예. 제가 18대 때 그 쪽방, 정말 소외계층 중에 소외계층으로 사는 분들을 한번 가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의원이 돼서 그 문제만큼 하나 중앙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이 벌어지는 이 지하철 전철화 복선 사업하고 성대역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동과 서로 장안구가 분리된다는 얘기가 이제 경부선 철도가 장안구 중간을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공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릴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수원갑 민주통합당 이찬열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